다음 올해의 영상 아무래도 빠질 수가 없죠. 이거는 편집자님도 좀 재밌게 보겠네요. 하나의 작품 평가가 되겠네요. I feel so fucking dark tonight. 고특이네 씨발. 2023 룩튜브 어워즈 2023년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 덕분에 룩튜브가 좀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사실 약간 정체되어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룩튜브 2023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고마운 분들에게 또 표현도 하고 같이 이렇게 쫙 돌아보면서 마음을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1차로 내부 심사를 거쳐서 후보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투표를 100% 반영해서 수상자를 결정했다는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best moment 그 중에 하나 후보 1 빈지노 샤라웃이 되겠습니다. 샤라웃을 해줬다고 하는데 요거 한번 룩삼 리액션 보면서 보니까 더 재밌어요. 저도 그거 best moment 봤거든요. 인정?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리액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앨범 듣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음감회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빈지노님 덕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줬죠. 저도 그거 조금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그 리액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말이 안 되는 순간이긴 했죠. The best moment. 제가 음악할 때 있잖아요, 음악을 듣거나 제가 만들 때 제일 많이 영감 받은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 분이 샷아웃을 해줬으니까. 다음 두 번째 후보는 악놀 콘서트. 아 베스트 모먼트로 따질 때 짧은 순간 딱 모먼트 도파민으로 따졌을 때 빈지노 샷아웃과 악놀 콘서트 이 콘서트 하나를 고르기가 힘든 수준이야 정말. 결혼하면 안 될까? 결혼하면 안 될까? 돈은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 세상과 내가 눈 감는 날 여기까지만 날 사랑한다 말해주라.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를 사랑해도 우리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Yeah. 아 이때 생각하면 아직도 근데 여러분 채팅창에 얘기하면서 야 너 세팅 다 했냐? 제대로 해왔지? 너 씨발 또 비트 안 나오는 거 아니지? 막 이러면서 근들근들하면서 오늘 밤은 근들근들하면서 여기서 채팅창이랑 얘기하던 게 난 아직도 생각나. 존나 떨렸거든 여기서. 딱 여기! 여기는 아직도 생각이 난다. 내 심장 비트 소리가. 다음 후보 3번 청양고추 바이브입니다. 저 표정 좀 리얼하긴 하죠. 저 페이가 없거든요. 노 캡이거든요. 아 잠깐만 방금 뭐였어? 아 잠깐만 씨발. 표정에서 딱 드러나죠. 난 즐기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를 중간에 깨달아버린 요 표정 보이시죠. 아 나는 왜 음악을 해석하려고 했지? 그냥 듣다 보니까 저절로 이게 나한테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새우 작업실 가서 같이 음악적인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청양고추 바이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새우한테도 많은 영향을 준 거야. 더 베스트 모먼트 4번이 마지막 AI 엉냥입니다. 참고로 이때 화장실 가기 전에 김범수 보고 싶다 원곡 틀고 갔었죠. 근데 그걸 이겨냈죠. 톤으로 와이파이 떴죠? 이거 교신 성공했을 때만 뜨는 3 와이파이거든요. 발라드에서는 저 보통 와이파이 이게 안 터지거든요. 근데 AI 옹량이가 이 신호를 터지게 만들었다. 라드한테도 It's the null space. 자 그러면 제 2023년 룩튜브 어워즈 최고의 모먼트상 주인공은 청양고추 바이브! 축하드립니다! 청양고추 바이브가 선정됐습니다. 이거는 100% 투표 결과로 선정된 상이라는 거. 에이티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화 연결.
에이티즈 전화번호가 없는데 제가 2024년에는 여기에 올리는 모든 후보분들의 전화번호를 제가 받는 걸 목표로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23년에는 조금 모자랐습니다. 1581표 46.8%면은 no doubt 그냥 뭐 이겨낼 여지가 없죠. 다음 진효야. 올해의 콘텐츠 부분입니다. 음악 이상형 월드컵. 2023년을 되돌아보면은 진짜 무조건 나와야 될 콘텐츠 아니었나. 그냥 이것만 보여줘도 된다고요? 근데 그거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체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받는 사랑이라던가 외부에 나가더라도 이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월드컵. 두 번째 음반 감상회입니다. 음반 감상회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왜냐? 요즘 쇼츠 시대. 1분짜리 노래들이 아니 그것도 필요 없어. 10초만 듣는 세대. 그런 요즘의 시대의 흐름과 반대로 앨범을 통으로 듣는 요거를 하니까 그 쇼츠에 물린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 아 같이 듣는 재미가 있다. 앨범체로 들으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이렇게 들을게요. 저도 배웠습니다. 저 안 들어봤는데 이렇게 같이 듣는 걸로 하니까 음악 듣는 귀가 넓어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시청자분들과 저도 많이 배우고 귀가 늘었어요. 이거 하면서 상영회 요것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감이 100%는 아니었던 것도 있어요. 막 영화도 가서 바로바로 보고 싶었는데 저의 게으름이라거나 조금은 아쉬웠던. 그래서 2024년에는 이런 거 한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아쉬움이 드는 그런 게 상영회였고요. K-POP 집중 탐구. 이게 진짜 저로서는 알아보는 재미가 있었던, 아예 모르는 문화에 대해서 문화력 넓어지는 느낌은 이걸로 제대로 났어. 이걸로 인해서 원래 룩튜브가 남녀 비중이 있잖아요. 98:2였거든요 2%도 이제 60년대생 이제 여성분들도 살짝 포함되어 있는 2%였어요. 여성 유저들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이디로 제가 볼 때는 접속을 하신 것 같은데 헐스스톤 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는 20%인가? 25% 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최근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방송을 이게 수위라거나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순해지긴 했어도 그래도 남아있는 그 버티기 어려운 모먼트들이 있을 텐데 그 정도로 많이 늘었단 거에 놀라기도 했던. 그리고 악어의 놀이터까지. 요거는 뭐 참여한 것만으로도 2023의 최고의 콘텐츠 후보에 오를 만한. 꼭 악어의 놀이터 2를 하면은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2023년 룩튜브 어워즈 올해 컨텐츠 부문 수상자는 음악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증명하고 보여줬죠. 처음 후보 발표할 때부터 서순을 잘못 짠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반응. 총 득표수 2619표로 77.6%의 정말 압도적인, 정말 압도적인 득표수로 올해의 콘텐츠 부문 수상했습니다. 2024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콘텐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많이 말해주세요. 켄시 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2024년에 제가 보완을 할 생각이거든요. 에이티즈 전화번호가 없었고 켄시 전화번호가 없었지. 내가 다 딴다. 내가 다 딸 거야. 제가 진짜 성공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할 수 있으면 샘 스미스 형까지 2024년에 진짜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올해의 영상. 아무래도 빠질 수가 없죠. 룩튜브에 가장 어울리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편집자님도 좀 재밌게 보겠네요. 하나의 작품 평가가 되겠네요. 빈지노 노비스키 음반 감상회. I feel so fucking dark tonight. 고특이네 씨발. 잘했어. 살짝만 봐도 티가 나. 그리고 제가 저의 영상을 잘 못 보거든요. 뭔가 나 부끄러워서. 요거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냥 재밌게 본 것도 아니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장면을 정확히 넣어줬다고 해야 될까? 나와 같은 걸 느꼈어. 딱 이거였어. 나 느끼고 있어 지금. 나 지금 나 여기 있었어. 그리고 빈지노님의 샤라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다음 후보 베스트 J-POP 이상형 월드컵. 정말 제가 J-POP을 2023년에 만나게 된 건 정말 행복이었어요. 힙합이란 문화는 이거 진짜 이렇게 시작했거든. 음악에는 차별을 두면 안 돼요. 과연 힙합이란 문화는 J-POP보다 우월합니까? 대답할 수 있어.
갑자기 J-POP 막 하자 그러던데 뭔 J-POP이요 이러는 거야 채팅창에. 근데 그걸 보는데 내가 힙합을 좋아하지만 힙합을 좋아하는 내가 보기에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야. 내가 긁혔어. 그러니까 긁혀가지고 내가 갑자기 확 끌린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아 맞아. 그런 분들. 대대지지스 이거는 그리고 잘된 이유가 진짜 몰라서 잘된 것 같아. 요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내가 진짜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 입으로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좀 하기 그렇긴 하지만 좀 파급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트위치 안에서 왜냐면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까지 느꼈냐면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와 나 너 핫스할 때 옛날에 봤었는데 J-POP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본다. 저한테 고마운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같아요. 맹목적으로 맹독적으로 망상적으로 살아서 중독적이고 조조해하고 소극적인 채 끝났네 여기가. 제법 좋긴 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모든 뒤에 나오는 컨텐츠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어요. 이 J-POP을 먹으면서 내가 느꼈거든. 내가 아예 모르고 있던 이런 분야가 있었네? 와 나 진짜 인생 개낭비했네? 이제부터 내가 모르던 것들을 탐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으니까 J-POP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은 악어의 놀이터 콘서트 영상. 심장이 뛰고 식은 땀이 흐르네 괜히 눈치를 보며 밖에 나와 자취 택시라 아까 내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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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서 내색이네 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갈게 지금 어디야 You know I just fucking treat you all day long man I love to party on the weekend 아니 이거 정신분열 창법임? 아 형 힙합 좀 들어봐요 형. 근데 저 있잖아요 오토튠 계속 쓰다가 그 오토튠이 들어가는 거를 감안하고 제가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오토튠이 안 켜질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가끔 켜진 줄 나도 착각한다 요즘에. 오토튠이 꺼진 채로 오토튠이 켜진 줄 알고 부르잖아요. 그러네 자연스럽게 내 목소리에 끼더라고. 이제 그 정도 반열까지 왔어. 생체 오토튠 살짝 들어가요 이제 가끔 놀라. 다음 3,4세대 남자 아이돌 이상형 월드컵. 못돼서 아직 엉덩이야 뭐? 못돼서 그지 엉덩이야 뭐? 남자 아이돌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던 것 같아. 진짜 신기했어. 진짜 재밌었고 진짜 신문물이었어요. 아니 생각보다 음악적으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게 와 댓글 수 장난 아니긴 하네. 이 아이돌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 포인트가 나는 몰랐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조롱과 감탄 사이에 무슨 어떤 그게 좋다는 거야. 근데 나는 조롱을 한 적은 없거든. 너가 줬었어 빛깔 보라색이었다. 어떤 감성인지는 알겠어. 근데 제가 진짜 조롱을 했다면 기분이 나쁘셨겠죠? 하지만 조롱과 감탄 사이 그 어딘가라고 표현한 거는 조롱이 아닌 거를 팬분들도 알아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정말 선입견을 없애주고 신문물이었다. 오포 세대 그럼 나 유포가 좀버리가 유포 세대 그나 J-POP 월드컵도 올해 영상 2023 룩튜브 어워즈. 룩튜브에 가장 어울리는 상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하나의 작품으로서 하나의 영상만 수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예의 주인공은 바로 베스트 J-POP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J-POP 들가자. 득표수는? 와 이것도 다들 근데 확고하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죠. 잠깐만요. 목표는 크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음 후보입니다. 올해의 앨범. 음감에 했던 앨범 중 좋은 앨범. 아 이거는 정말 취향. 룩튜브 그 유저들의 취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이거는. 빈지노 정규 2집 노비츠키. 이거는 나 좀 궁금하긴 하다. 이건 정말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이 그냥 궁금하네요. 다음은 뭐야? 아 앨범은 후보를 안 보여주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앨범들이 후보였고 그냥 바로 나온 거네. 왠지 너무 세다 했어. 이거는 진짜 제가 제 평생 숙원으로 2024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기도 하고요. 올해의 인물 침착맨. 침튜브 초대석이라는 큰 기회를 선사하다.
아니 무슨 약간 유비처럼 나오셨어. 되게 나의 군주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충성 바쳐야 될 것처럼 인자하게 나왔어. 약간 군주상이야 지금. 정말 저의 그 모토죠. 어떻게 보면 너 누구처럼 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딱 한 명만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침착맨님처럼 되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저의 모토와 가까운 그런 분이고요. 빈지노 룩삼을 높이 날아오르게 한 그의 샷아웃.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2023년 저를 빛내게 해준 트리거 시발점 빈지노님의 샷아웃 아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얘기 잘 안 해주세요. 약간 신비주의 비슷한 느낌이시잖아요. 그런 스타일인데 언급해줘서 더욱더 감사하고 놀라웠던 유노형 아니 이게 진짜 나는 와 꿈같아. 이게 말이 되나. 이 라인업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룩삼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낸 거물 아티스트 룩삼 옆에 유노유노라는 이름이 같이 올라가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부끄러울 정도의 리스펙하는 아티스트. 아 그리고 유노유노 형님의 노래는 요즘에도 그 들어요. 이거 티란티노.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블라세. 룩튜브 초대석의 시작을 성공적으로 이끈 게스트, 첫 게스트죠. 저에게 용기를 주고 좀 처음 시작을 스무스하게 시작을 같이 했던 바른 청년, 내 동생. 내 동생 라세. 다음 스카이 미녀크. 이미지 변신 대성공의 기쁨을 룩삼과 함께 나누다. 2023년 생각해봤을 때 정말 손에 꼽는 제 머릿속에 각인된 앨범 스카이 미녀크의 해방이거든요. 너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2023년 앨범 3개만 뽑아봐 했을 때 스카이 미녀크의 해방 무조건 들어갑니다. 친구들 셋이서 방 하나 구해? 때부터 저는 근데 좋아했어요. 이제야 저는 빛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난 좋아했거든. 근데 다듬어진 거를 보고 이제 대중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더욱더 기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인물 부분 룩튜버즈 공개하겠습니다. 그 영예의 인물은 Let's go! Benzino! 여러분들도 다 아시군요. 정말 빈지노님 아니었으면은 앨범 한 개 두 개 하고 그냥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근데 진짜 처음 딱 한 게 노비지크였고 그게 빈지노의 몇 년 만에 나온 정규 앨범이었고 그걸 마침 빈지노님이 듣고 반응을 해주셔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진짜 들은 거밖에 없고 즐긴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사실 빈지노님에게 너무 개인적으로 많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를 꼭 얘기하고 싶네요. 이 기회에 총 득표수는 1417표로 42%.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저의 은인이었다. 그래서 2023년 룩튜브 리포트를 하자면 여러분들한테 다 투명하게 다 얘기하고 감사를 좀 이번 기회에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멈춰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 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8만 명이 더 봐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건데 구독자가 늘었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그래서 2022년의 조회수가 1269만이었다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첸트도 꼭 샷아웃을 해주고 싶은 게 인첸트와 제가 이번 연도에 계약을 하면서 목표치가 있었거든요. 우리 1억회까지는 달성하자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초과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라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2%도 아니었네? 죄송해요 허세 부려서. 저는 2%인지 알고 있었어요. 결과적 허세가 돼버렸네요. 두 배나 내가 뻥튀기를 해버렸네. 어? 아 이게 최종인가봐요. 그 K-POP 때 20% 찍었던 거고 결국 2023년 시청자 성비가 14% 14배 증가했다. 청양고추 고마워요. 못된 송아지 진짜 너무 고마워요. 엉덩이 뽀! 이제부터는 PPT가 없이 제가 좀 2024년 목표를 말씀드리면서 룩튜브 어워즈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23년도처럼 열심히 제가 게을러지지 않고 23년처럼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치지 않고 EP 발매하는 것도 지금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있어요. 앨범 제작 중이고 정해진 건 뭐 앨범 제작된다는 거 말고는 정해진 거 없긴 하지만 다 영상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5편에서 7편 사이로 그 앨범 제작 과정도 다 영상으로 남기고 있으니까 최대한 외부 활동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 있게 하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할 거 업보청상 컨텐츠 봄에 생각 중이고요.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키니 거죠? 있잖아요. 비키니 비키니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다 실행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위해서 좀 그거는 루키니 좀 역겹잖아요. 여튼 그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업보청상 컨텐츠로 할 거라는 거 봄에 다들 2023년에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4년도 열심히 달려볼게요.